나한테 비친 게 있지? 넌 13년간 블랙펄 호의 선장 노릇을 했잖아. 우리 계약 기억 안 나나? 정확히는 딱 2년밖에 못했어. 선상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배에서 쫓겨나고도 언제나 선장 노릇은 했었잖아. 어딜 가든 잭 스페로우 선장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누군데 이러시나? 어쨌든 빚은 갚았지. 저 친구를 보내줬으니까. 네 녀석 영혼에는 한 명으로는 부족하지. 아하,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있군. 그래, 이제 흥정만 남은 건가? 흥정? 그럼 내 영혼은 다른 영혼 몇 개와 맞먹겠나? 100개 정도면 생각해보지. 사흘 주겠다. 약식통이 크셔. 약속은 지킬 테니 저 친구는 돌려주나. 놈은 잡아놓겠다. 그래야 딴소리나 하지. 그럼 이제 99명만 잡아오면 되겠군. 윌턴은 만나봤나? 부음이 있고 세련되고 노래도 아주 잘하지. 4명 목선돼. 아니 3명 반. 참, 그리고 그 친구 사랑에 빠졌어. 여자하고 결혼할 예정이었지. 약혼했거든. 두 사람을 서로 갈라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생의 무덤과 같은 결혼을 하도록 보내주는 게 더 불행하지 않을까? 안 그래? 그놈은 잡아두겠다. 99명만 데려와. 됐지?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. 그렇게 해도 괜찮겠나? 자기 한 놈 살겠다고 아무 죄 없는 친구를 평생 내 배에서 썩게 만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말이다. 그놈 괜찮지 뭐. 혈서라도 쓸까? 많이 아니 먹물놈. 사흘이다. 응? 사흘이다.